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법규를 위반한 나름의 어떤 회사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슬기로운 사고 처리 대응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특히 이제 뭐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사업주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 좀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뭐 이때 이제 회사의 자문노무사,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그분들 통해서 이제 조언을 받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노동관련법규에 조금 좀 약한 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분들께서 좀 체크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 사업주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상으로 취해야 될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앞선 시간에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실상의 조치, 사실상의 조치와 그다음에 법률상의 조치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의 조치로서는 뭐 당연히 사고 현장에서의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작업을 중지하고, 또 피재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피, 병원 이송 등 뭐 119를 통한 어떤 신고 등등의 사실상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정도는 실무자분들이 하실 거겠고요. 그렇게 되면 119 신고를 하거나 또는 112 신고를 통해서 관할 경찰서의 사고 발생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실무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19 신고와 경찰서의 112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다가 24시간 내로, 법률상으로는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그래서 이 업무 시간 중인 경우에 오전 중 사고나 오후 중 사고는 일과 끝나기 전에 바로 노동부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말이나거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4시간까지는 처벌은 가능하면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걸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선 시간에서 보신 것처럼 5천만 원 이하, 실질적으로는 약 한 250만 원 정도부터, 왜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그 비율에 따라, 또 고의성, 고의로 지연된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종이 한 장 때문에 250만 원 그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거, 요거를 막아달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려 절차를 가족들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해배상 문제를 같이, 이것이 선결돼야 장려를 치르겠다든지, 또 사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해서 비교적 형사 민사상 합의가 좀 용이합니다만은, 이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려제를 안 하겠다든지, 또는 민사 합의가 형사 합의와 연관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사상 손해합의,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도 각 회사의 사고 발생했을 때 담당자나 대표자분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산재 사고가 발생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합의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민사상 손해합의 문제는 결국 위자료 문제와 결부돼서 형사합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예를 들어서요, 형사합의가 안 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합의가 됐을 때에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약 한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2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그러면 민사합의를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사망사건이냐 또는 사망이 아닌 장애사건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크게 말하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내가 노동능력이 상실된 다친 그러한 적극적인 이익과,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된 소극적인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일실이익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서의 소득이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득 연령이 65세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 판례가 그렇습니다. 65세까지 기대되는 소득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만큼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출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기타 이제 정신적 손실이라고 해서 최근 판례에서 이것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1억 원까지가 현재 상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천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다.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요 1억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흔히 의제로라고 그러죠. 요 세 가지의 합으로 손해배상금이 구성이 되는데요. 요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요소들은, 물론 적극적인 이익과 소극적인 이익 같은 것들은 주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남은 기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호적상 신고된 생년월일에 기초해서 남은 그 기대 수명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 호프만 계속, 이거는 뭐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잘렸느냐 손목 하나가 잘렸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받던 일당이 2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13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일실이익인데, 일실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해 봐야 돼요. 물론 전문가들이 추정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는 의사의 소견, 감정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실 비율. 근로자들의 부주의가 너무 컸느냐, 아니면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너무 미약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통상 사용자 측의 의무 위반이 좀 더 크게 잡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근데 이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로 산출된다는 계량만 아시고요. 실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논문사 또는 변호사들한테 대략 추정되는 금액을 좀 받아서 합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은 사고든 간에 접수하고 나서 빠르면 두 달 아니면 두 달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는 뭐 이게 5,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서로 인한 민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재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조심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산재법에서는 이중 보상을 금지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인한 보상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보험은 이중 아니라 3중, 4중으로, 그래서 뭐 수십억 보상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개별적인 민간보험회사의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에서의 보상은 여러 가지 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민사상의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와, 즉 산재와 그 다음에 민사상의 손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민사상의 합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할 때는 손해배상금 명목 또는 소재배상에 가름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상에 위자료 내지는 장례비 명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에서 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세전금액의 합의냐 세후금액의 합의냐, 이게 막판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주 큰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사전에 명백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대개 합의금은 세후
그러니까 세후 세금을 안 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판례법의 후유증상 보상에 대한 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후유증상에 대한 합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후유증상에 대한 합의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건 근로자 측, 즉 피해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판례법에서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상이 나오는 것은 합의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사망사고를 전제로 했을 때 사고 처리에 관한 노하우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